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모든 사건들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고 시청과 교제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부간의 이 문제, 부부간의 또한 이혼하는 이런 문제가 도대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부부 문제, 이혼 문제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부부 관계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이야기고 그리고 부부간에 사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 관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부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우리 저 세상 사람들 사는 같이 부부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부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 이야기지 우리 세상에 있던 사람들 인간들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보는 안경이 있어요. 성경 보는 눈이 있다니까 눈.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럼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할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못을 쳐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교문적으로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보여지면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친히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도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하신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가지고서 알려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광의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모인 교회지만은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지체들이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예수를 알아요. 아멘? 아멘. 네, 예수를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몰라. 그냥 막연하게 다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상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 신앙생활은 우리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은 다른 쉬운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 그럼 예수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가 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설교예요. 제가 어제 창세기를 어떤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하나 들어봤는데 좀 신비하게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도 이 두 창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그래서 야 이런 사람도 있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고 내가 그렇게 늘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걸 공간적 태초라고 그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적 태초라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항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딱 좋은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삼천포로 빠져버리더라고. 또 이거 뭐 바라가 어떻고 아싸가 어떻고 원문 들고 와가지고서 말이죠. 이걸 뭐 어떻게 창조라고 뭘 막 이건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지금 제가 창세기 1장에 이 강해를 쭉 이렇게 쓰는 것들이 전부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뭐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첫째 날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게 첫째 날 BC 있으라. 예수님 오셨다예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 갈라내기 같잖아요. 그죠?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가지고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갈라내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친히 궁창이 됐다 그랬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뭐이다? 하나님께서 철판을 두들펴가지고서 넓게 만들어서 가운데 물을 확 갈라놔가지고 윗물, 아랫물이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구원받고 하나는 저주받고 우편강도 좌편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아멘? 아멘. 그게 둘째 날이에요. 궁창 만드는 게. 셋째 날이 뭐예요? 물 속에서 뭍을 끄집어내죠. 그 뭍이라는 것이 마른 땅인데 예수님이 예수님 순서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 순서가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간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구 끄집어내요? 저기 가서 끄집어냈잖아요. 그 마태복음 27장에. 아멘? 그게 물 속에서 누굴 끄집어내요? 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뭍이 뭐 하는 것이냐? 씨 맺는 생명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나온 자들이 이걸 지금식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 땅에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짓느냐 예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셋째 날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덤만 계셨느냐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뭘로? 성령으로. 그게 넷째 날이라니까. 성령으로 오게 돼서 비로소 이 땅에 빛의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넷째 날에 빛이 궁창에 떠있는 해와 달과 빛은 빛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 그 뜻이거든요. 참빛으로부터 나온 빛들. 아멘? 아멘. 그 우리는 원빛이 아니고 복사빛이에요. 복사빛. 아멘. 원빛은 누구냐? 참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끌어서 참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빛. 아멘? 아멘. 그게 요한 창세기 1장 1절의 첫째 날 빛은 이 우리 말하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아들은 뭘까요? 빛이죠. 그럼 하나님 아들로 나아진 자들도 뭘까요? 빛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생겨난 것이 교회와 성도들인데 이게 달과 별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넷째 날에 하나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해는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해는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바라는 분이라니까, 바라는 거라니까. 그게 스스로 빛을 바라는 그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이 달과 별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별은 낮에 속해 있어요? 밤에 속해 있어요? 밤에 비치잖아.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참 빛을 통해가지고 이 땅에 생겨나는 교회와 성도를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럼 창세기에 그 창조가 다 예수 이야기라니까. 거기에 무슨 뭐를 만들었던, 뭐 대장간인가 뭘 만들게 자꾸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문자 가지고 창조가 해가지고 이게 몇억 년이 됐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녀도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만나야지.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떻게 만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예수와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전부 예수 이야기에 풀어지게 돼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여행을 갔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부부간에 여행을 갔잖아요. 부부간에가 친구라도 여행을 갔다 장가합시다. 여행을 갔을 것 같으면 구석구석 다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로마에 갔더니 어떻게 어디를 봤고 어디 봤고 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받은 사람 안다 모른다. 거기 가봤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본 사람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용각사는 소리가 없다던데.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기 백성은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 주신다니까. 내가 찾아가는 만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예수님 찾아가셨으면 만남을 줘요. 만난 자들에게 성경을 줬고 성경을 받으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부부관계 이 얘기도 그냥 우리 여보 당신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응?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로 가요? 신부로. 왜 성경이 신부라고 그랬겠어요? 이 땅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경은 이혼을 하라 한다, 하지 말라 그런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혼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구약에 이스라엘은 이걸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에게 줬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신약은 성도들에게 줬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바탕을 깔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은 여자가 제기하지 못해요. 남자가 할 수 있죠.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어요. 어떤 때만 하느냐? 음행할 때만. 남자만이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고린도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은 뭐냐? 여자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서로가 싫으면 안 사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다니까. 지금 그 문제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뭐를 끌고 다니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끌고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혼을 안 해줘요. 아,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죠? 그죠?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남자가 이혼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혼 권세가 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한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으로 돼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잘못들을 예수님이 다 뭐 하느냐? 보듬어 안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부부관계라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내 배우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리죠. 이해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못 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예수 아니었으면 벌써 갈라졌어요. 내가 늘 얘기해요. 같이 살 조합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왜? 저 사람하고 여기 내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 거기까지 살 것 같으면 나 이미 안 살아. 난 그럼 천국 안 간다 그런다니까. 웃으면서 들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만났을 것 같으면은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안고 가셔야 돼요. 그게 주께 받은 사랑이고 은혜예요. 아멘?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내 인간 같지 않는 나를 지금부터 버둥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어요.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잘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내가 때도 확 토해내고 싶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토해내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로 갚지 않고 주님께서 다 보듬어 주셨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꼴통을 제기면 예수님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억울해서 내가 너를 못 버린다 이런다니까. 와, 이 무서움을 알겠어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치른 값이 얼만데 그 값 때문에도 내가 못 버린다 그런다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 끝까지 안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했어요?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걸 다 쏟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들 폐쇄해도 안고 가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남은 버리라고 해요. 아이고, 저런 애 왜 데리고 사냐? 버리지 이러죠. 근데 부모는 그런다, 못 그런다. 못 그래요. 왜 그러냐? 내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그 새끼가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무릎을 꿇는다니까. 그래서 가장 이렇게 할 때 그러잖아. 엄마 바스렛 좀 공부 좀 해주라. 니를 바스렛 안 해도 되는데 엄마 바스렛 좀 해주라. 이게 급속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벌써 다 잘려나갔죠. 벌써 다 잘려나갔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하냐? 너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다. 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뭐라 그래?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뭘 가망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미 가망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줬다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구원을 하신 분이 우리가 뭐 조금 말 안 듣는다고 버릴 수 있겠냐 말이죠.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이 소리는 역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절대로 너를 이혼시키지 못한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서로 우리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 못하더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하냐?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보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이혼 왜 해요? 왜 이혼을 합니까? 너무 좋아서 이혼한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혼한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혼하죠. 그죠? 다 이혼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쪽이 들어주지 않을 때 이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길을 들어줄 때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혼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 욕심의 쾌락이라니까. 내 욕심이라니까. 내 욕심. 아멘?
내 욕심을 위해서 저를 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내 말 잘 들어준다 할까도 이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말 잘 듣는데 이혼은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혼을 할 때는 말을 안 들을 때 그러잖아. 요즘에 이 항혼 이혼이 많다는데 대부분이 뭐냐? 성격 차이에요, 성격 차이. 여러분들 부부 간에 성격 같은 사람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 집사님. 임 집사님, 맞아요? 부부 간에? 맞는 사람 없어요. 너도 안 맞고 나도 안 맞는 건 똑같잖아. 그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항상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보니까, 아,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좋은 소리 한다. 이런 걸 메모를 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여져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보니까 모든 만물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구조조차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 처한 이 환경이 가장 합당한 환경인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이 환경이 불평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불평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조를 만들어놨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은 현수관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다니까. 그죠? 그, 뭐,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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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참,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인가 19장이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이혼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세에게는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원래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완악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혼 종서를 써가지고서 이혼을 해라는데 원래는 이혼하는 이혼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인간이 나누지 못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란 이 전제는 어디에서만 국한이 되느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국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우리는 그의 아내로서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이 이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이건 절대로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절대로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찢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리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시건치 않는 분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절대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인간들이, 남자들이 너무 완악해가지고서 자기 마누라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혼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이혼 정서 써줘가지고서 이혼을 하라는데 그것은 뭐냐? 이혼을 하라고 하라는 것이야. 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성경조차도 뭐냐면은 자기 유익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악용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 편한 쪽으로. 그래서 이혼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게 그거예요. 왜 이혼하는데? 왜 이혼? 이혼하는 목적이 뭐냐? 내하고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냐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냐면 저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보세요.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민족 구원이지 집단 구원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교회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런다?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우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가문으로 나타나는데 이 언약의 가문에 있을 때 이것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가문 속에 있는 이 여자를 내가 쫓을 것 같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권에서 잘려나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혼을 했더라도 갈려졌을지라도 가능하면 다시 합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합하라. 만약 예를 들어서 은약의 가문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잘려나갔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가 돼버려요? 이 은약 가문에서 잘려나갔으니까 이건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이를 어떻게 구원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나갔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갈렸다 할지라도 다시 합해라. 다시 합해라. 그래야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거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부부간에 저 사람이 내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부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라면 시청과 교제.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주었듯이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대의 허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듬고 안아줬듯이 너희들도 안아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신자 아니가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럼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 사람하고 살다가 갈라져서 저 사람하고 살면은 잘 살 것 같죠? 착각이에요, 착각. 다 똑같아요. 그도 죄인이고 이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의 본성은 뭐냐?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저쪽도 지 중심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서로가 이게 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건 뭐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이게 부부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와 나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죠? 요걸 구원론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너와 나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이해되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여기가 뭐가 되냐? 우리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단이 되어버리니까 집단. 아멘? 그럼 집단은 뭐를 위해서 하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집단에 속할 것 같으면 그 집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 간의 제도를 준 것도 남편과 아내라는 너와 나를 만나게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우리라는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자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부가 서로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사느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 보세요. 너하고 내하고 만나가지고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우리였죠. 그럼 우리로서 만들어진 그 결정체가 누구 생명이 뭐예요? 자식이잖아, 자식. 아멘? 그래서 부부 안에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누구 때문에 사느냐? 새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너도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고 여기 왔고, 너도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왔어.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 뭐가 돼요? 우리라는 교회가 되지요. 아멘? 그럼 이 교회를 위해서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에요. 이걸 가정으로 보여준 거예요. 가정에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작게 보여주는 구성원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아멘? 그 가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교회와 예수의 관계로도 말하고 부부 관계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확대하면 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아멘? 교회를 확대를 하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신부. 아멘? 예수님 한 분을 두고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될 때 뭐냐? 너나가 차별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라는 이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자로서 살게 돼. 거기가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가정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지 계열이 아니에요.
동등한 계열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발생된 생명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 가지고 부부는 뭐가 되냐?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교회식으로.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너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예수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사는 건 희생 없이 못 살아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부부 간에 사는 건 희생이 있을 때 살 수 있고, 누구 둘 중에 하나라도 희생을 안 한다고 같으면 깨져 버린다니까. 그게 이혼이라. 이해되죠? 그래서 부부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살 것 같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갈리자 할 것 같으면 갈려줘라. 그쪽에서 갈려라. 그러나 네가 먼저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갈려달라 할 것 같으면 그건 그냥 세상의 부부니까 갈려줘라. 그러나 네가 예수 믿는 네가 먼저 관리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사람을 붙였을 때는 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쓰느냐? 다시 구원하는 도구로 쓴다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내 거를 쓰고 있다니까. 나만 쓰고 있다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은혜는 나를 위하여 준 것이 없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누구에게 나누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고, 자식이 그렇다니까. 아멘? 오전에 우리가 이 속건제사 들어봤죠. 속건제사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가 손해보고 그 사람을 뭐하라? 아느라 그러잖아요. 그게 속건제사라니까. 그래서 속건제사의 마무리는 뭐냐?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속건제사의 목적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근국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 같으면은 나만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로. 그죠? 그럼 우리로 살 것 같으면은 너 나라는 개념이 이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을 땐 가능한 일인데 한 몸 됐을 땐 차별성이 있다 없다? 없지요.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지요. 그걸 이 땅에서 뭐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라 그런 것이고, 맛보라 그런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것을 가장 구성원, 가족 단위로부터 가정에서 맛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늘 희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집처럼. 늘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희생하지 뭐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파요. 내가 그래서 많이 늙잖아. 많이 아프다고. 그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왜 그러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저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막 줬다. 이 은혜라는 돈을 줬어.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 나눠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여기 나눠줄 때 여기가 배불러야 돼. 여러분들 여기 배고프 있을 것 같으면은 귀찮아서 못 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배부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만들어줘야 흥얼흥얼하고 살지. 배고파 보세요. 맨날 찡찡거리고 살잖아. 이게 피곤해서 못 살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죄다 하고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정신을 가정 속에서 베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야, 마누라가 왜 이러냐, 남편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죽으라고 은혜 줬다니까. 아멘? 아멘. 은혜 받으라 놓고, 우리는 은혜 받으라 놓고 뭐 하느냐. 상대 보고 자꾸 변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 준 건 네가 변하라고 줬다니까.
네가 마음 바꾸라고 줬다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누구 바꾸라? 죄보고 바꾸라고. 죄는 은혜 못 받아서 안 바꿔줘. 청산은 안 바뀌어진다니까. 얘가 안 바뀌어지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같이 살려면은. 그렇죠. 내가 바뀌어. 내가 바뀌어야 살지. 내가 바뀌어야 살지. 우리 교회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엄청난 표본을 딱 줬어. 아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할 것 같으면은 우리 부부를 도와주고서 이런 걸 시청과 교회로 보여주겠어요. 언중 6월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싸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네가 뭐 알아?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 아이가. 요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할것 같으면은 우리가 속속에도 예수님께서 아내가 연약, 우리가 연약한 그릇을 이렇게 예수님께 참아주는 거예요. 참 또 예수님께 참아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속속일 때마다 누가 우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참. 철이 언제 들어가느냐? 그 예수님의 울음을 이해할 때가 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 같은 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어느 날 딱 돌아볼 것 같으면 진짜 내가 못된 인간이라는 걸 알아. 내가 진짜 나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진다는 게 은혜를 받으면은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진짜 사악한 자고 내가 진짜 나쁜 자고 내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 은혜를 확 깨달아질 것 같으면 눈물을 확 쏟아진다니까. 마음이 확 내려앉는다. 세상에, 세상에 먹먹해지고 말이죠. 그러면 그 먹먹하진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흘러넘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니까. 누구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낀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눌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딱 될 것 같으면 이거 믿기 물었거든. 이게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또 족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는 혼자만 잘 믿으면 안 돼. 둘이 같이 믿어야 돼. 둘이 같이 믿어야 성우래야 보는 것 같지 않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저 김 집사님, 저 박 집사님 둘 다 잘 보시라고 하죠. 부부간에 이렇게 하나 돼서 할 때 서로가 뭐가 되느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도 뭐냐 예수님의 그러한 그 길이 참으심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혼하지 못하고 너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보여가지고 나도 너를 이혼을 안 시키는데 만약에 내가 이혼한다고 같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 내하고 도장 찍자. 내하고 먼저 도장 찍고 저 갈라서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혼하라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는 이혼을 하고 하는 것은 자꾸만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 편해지려고.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네 편해지지 말고. 너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잖아. 예. 그럼 예수 죽음을 네가 짊어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너를 또 통해 가지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려 가지고 나를 구원했듯이 네가 죽어진 자리에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구원받아야 안 되나? 그게 맞지.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이혼은 불가해, 불가. 또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 그럼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선 그러잖아. 음행한 연고 있으면 해라 그러잖아. 음행한 연고 있으면은. 음행한 연고란 이야기는 결국 뭐냐? 신앙이 다를 것 같으면은 저쪽에서 도무지 못 살게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럼 갈라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다른 것 가지고서 아 내가 참아야지 그거는 물론 참을 때가 참아보세요. 그게 그 참으면서 이 속에 분노로 가득할 것 같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적인 이게 트러블이 아니고 다른 문제 같은 다 버둥 살아야 돼. 근데 신앙 문제 이게 음행 문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고 어떤 남녀간 이런 개념 그런 개념보다도 영적 진리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내 부인이 절에 다니는 보살일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못 살지 그거는. 만약에 말이야 나는 지금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작두 탄다고 쿵닥쿵닥 할 것 같으면 그거 되겠냐고. 못 살지. 그럴 땐 이혼하는 이걸 음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럴 것 같으면 갈라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에 일어나는 것,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을 그것만 보지 말고 요 바운더리를 위로 보라고. 위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왜 만들어놨느냐 요걸 바라봤을 때 우리의 가정의 위에 있는 이 구조가 교회고 교회 위에 있는 구조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과 우리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위에서는 쫙 보여주는데 그게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고 가정인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가정의 문제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 그림자니까 실체를 봐야 되잖아. 실상이 있어야 되잖아. 실상. 아멘? 그럼 그 실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라 그랬잖아.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설명하게 해서 준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 실상의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아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길이 참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고 있고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모든 삶의 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깨달음이 뭐하냐? 옆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들을 조금 밖으로 내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한번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4장. 32절 보세요. 32절. 32절입니다. 32절. 4장 3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용서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용서받은 것이 먼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용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용서를 하면 이건 불교가 돼버려. 이게 세상 종교가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용서했다는 내 의의가 챙겨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는 용서를 할 수 없는데 이런 내가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음이 나로 하여금 저거를 용서를 했을 때는 이 용서가 내 용서가 아니고 누구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지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뭐 하느냐? 잘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용서를 받느냐?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요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요걸 보여주라는 거. 아멘? 요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부부예요, 부부.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고, 자식이고, 가정이고. 아멘? 그것이 넓어지면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하느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뭐를 받고 있다? 모든 것들 사유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 이 깨달음이 전제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느냐? 저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운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 이 진액은 저 위에서부터 온다니까. 예수로부터 온다니까. 아멘? 예수로부터 온 이 진액이 나는 가지가 돼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는 것 뿐이에요. 옆에다가 용서라는 열매를 내두는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만약에 저기에서 진액이 저기에서 위로부터 오는 이 진액을 무시하고 지가 하는 것을 욕을 읽어서 불법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불에 사른다 그런다니까.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계속 흘러가야 돼. 이게 흐르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은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물을 나누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넘쳐서, 이 흘러넘쳐서 내 가정서부터 이것이 흘러넘쳐갔을 때 여기에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교회로 왔을 때 교회가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런 사회를, 막,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죽으셨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과 그것들이 강물이 온 세상을 덮듯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언제가 되느냐? 천년왕에 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강함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으로 지어진 그 성전이 뭐냐? 여호와 산반데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와가지고서 이것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뭐 한다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샘물의 근원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샘물로, 생수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 그 생수를 나눠주는 일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수가성 여자에 찾아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네가 뭐 한다?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가 주는 물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서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강물처럼 온 세상에 뭐 하느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 물 한 줄기가, 에덴에서 물이 한 줄기 흘렀는데 이 물 한 줄기가 동산을 다 적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요? 천지 사방으로 흘러가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에덴에 물같이 오셔가지고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온 세상에 보내주니까 이 온 세상에 퍼진 이 성령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보느냐? 생명의 일들을, 생명을 그렇게 낳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쳐와서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적체시키지 말고 나도 만난 그 예수를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죠. 수가성 여자같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물동이 되던지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 들어가잖아. 동네 들어가면 뭐해요? 나 예수 만났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보라, 곡식 여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라는 생수를 수가성 여자가 만나고 그 생수를 누구에게 또 나눠주냐? 동네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러한 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곡식이 잘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부부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양보하고 살아야 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부부간에는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저 사람도 지밖에 모르고 나도 내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그 죄값으로, 이 죄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그 값으로 용서하고 사시라고. 아멘? 아멘.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응? 같이 사는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꼴통 같을 것 같으면 그걸 남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감수하고 살아야지. 그걸 남한테 또 줘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피해를 주겠어? 그냥 고장 났으면 내가 그 감수하고 살아야지. 고장 난 걸 남줄 같으면 이거는 안 되잖아. 그럼 폭탄 돌리는 게 돼버리잖아. 그러니 꼴통 갖고 힘들더라도 그냥 내가 감수하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내게 분복이다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한 번 더 모아가지고 목사님 난 못 살겠습니다. 주대리 내가 확 찍고 꼬매라 버린다. 우리는 이혼할 권리가 없어.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혼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오늘 이게 이 말씀 꼭 붙잡고 하시라고. 아, 우리 예수님이 끈질기게 나는 나는 그토록 이혼을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시고 또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라고. 그래, 내가 받은 것 내가 쏟아낸다. 그래, 너 때문에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게 고마워가지고 내가 넘겨준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맛을 보면은 내가 편해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은혜를 쏟아주시라고. 이 사랑해주고 말이요,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네, 그럴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 말씀 하나 꼭 부여잡고 내가 이런 빚진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영원히 살아갔으면 이거는 참 재앙이지만은 잠시 살아봐야 2-3년 사는데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주여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이 기쁨이 된다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속 푹푹 썩어가면서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빚진 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프고 속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상해 하시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